자, 안녕하세요. 제 약속드린 첫 시간은 경찰 시험 해설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 테니까요. 좀 문제지 다 풀어보셨죠? 풀어보시고 전반적으로 총평이 어때요? 본인들 시험 쳐보니까 어때? 평상시 우리 푸던 문풀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나? 비슷하고 문제가 더럽기로 따지면 얘가 더 더러워요. 이게 작년이나 저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약해진 겁니다. 경찰 시험에서 난이도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자칫하면 1번부터 날아갑니다. 자, 총평은 끝나고 나서 제가 잠깐 해드리고요. 총평을 한다면 예전보다는 쉬워졌지만 경찰 문제는 이제 일행하고의 갭은 아예 없고요. 뭐 정확하게 구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독해 10개가 나왔는데 그 10개 중에 7개가 수능 지문입니다. 2020년 수능 특강 지문이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읽어보시면 문풀하셨던 분들은 비슷해 보이는 지문들이 한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그 외에 돌팔이 의사 문제라든가 그거는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바뀌어 나왔을 뿐이에요. 기억 안 나는 그 퀵이란 단어가 돌팔이 나왔던 지문은 우리가 저희 작년에 했던 지문입니다. 여튼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논란이 뭐 그냥 스무드하게 넘어가는데 일단 제가 미리 여기 보면 좀 많이 제가 저도 풀면서 욕을 했던 게 경찰 같 이런 경찰 같은 이런 욕을 했는 게 10번 같은 경우에 정답이 두 개가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이게 옳은 문장이지. 1번 하시면 선도 1번. 그 1번이 안 돼요. 예를 들면 1번이 안 돼. 이건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되지. 그지? 아무리 봐도 틀린 게 하나 없잖아. 그지? 이건 경찰에서만 아예 그냥 내는 겁니다. 굳이 틀리다고 본다면 틀린 게 원어민들. 그러니까 피플이 빠지면 완전히 맞는 문장이죠. 근데 피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맞아. 맞는데 일행을 있다고 내면 경찰 욕하는 거 아니다. 솔직히 일행에서 졌다고 내면 저거는 난리 납니다. 근데 저거는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의 특별용법이고 동사 비동사 용법인데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제가 시행을 할게요. 일단 요거하고 제가 요거 끝나고 또 바로 경찰학도 해설 강의한다 그래갖고 촬영하신 분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를 보고 컨테이너 왔지. 이거 들어가고 1번 들어가면 안 된다. 경찰 문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지? 고스루 있었죠. 3년 전에 고스루가 경험하다 겪다인데 1번이 익스피리언스인데 세탁소에 바지를 맡기기 전에 바지를 고스루 해라. 서치라는 말로 3번 정답이었거든요. 지금은 봐요. 컨테이너 누가 봐도 포함하다는데 해석을 해봐. 비록 의사들이 에피데믹, 자 에피데믹, 엔데믹 이 단어 시험에 나올 거다 그랬지. 전염병을 포함하려고 애를 써요? 전염병을 억누르려고 해야 되나? 억제하거나 막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컨테이너 단어가 디테인처럼 억누르다는 의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억누르다 의미가 되는 게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예방하다 의미에 3번이 돼야 돼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지금 자 괜찮으니까 1번 하신 손 들어봐. 1번 보고 얍 했죠. 그죠? 하지마. 그러니까 바로 해석 1번 아니고요. 이게 3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확산을 억제하다가 돼요. 예방하다 억제하다. 자 시작부터 재수가 없지. 그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트랜스미터. 자, 여기 단어 같은 건 제가 안 쓸게요. 동의어는. 지금 이제 설명만 하는 거니까. 2번 한번 보시면, 와인드업. 이것도 우리 동영 문풀에 있었던 단어. 제가 투수 설명하면서 해드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셋 포지션 하고, 와인드업 하고 나면 공을 던진다 그랬지. 와인드업이. 그래서 와인드업이 어떤 동작이나 그게 어떻게 끝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위험을, 그런 식으로 위험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면 네가 결국은 뭐 하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죽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니까. 자, 어디가 되겠어요? 엔드업이죠. 그죠? 엔드업. 유일 엔드업. 와인드업, 엔드업. 자, 이거 잘 나오는 표현이고 1번에 블로우 뭐 블로우. 전 익스플로드. 폭발하다. 폭발하다. 메이크업은 구성하다. 완성하다. 이러면 참 잘 나오는 수거고요. 만들다. 유즈업은 뭐예요? 이건 다 써버리답니다. 드레인, 이그조스트 뭐 이런 단어들입니다. 2번까지입니다. 문제 수준 괜찮고요. 3번에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안 했던 단어를 한번 골라봐요. 오블리터레이 많이 했지? 리터가 레터가 돼서 리터드가 글자기 오블리터는 글을 없애는 거니까 뜻이 뭐가 돼? 지우다. 그렇죠. 2번에 디스토트 뜻이 뭐예요? 왜곡하다. 그 다음에 3번에 컴플리멘트 뜻이 뭐예요? 이거는 이거랑 이거였잖아. 이 컴플리멘트는 뜻이 뭐가 돼요? 그렇죠. 같이 채우는 보충하다. 이거는 컴플리멘트 요건 뭐가 돼요? 아이가 붙으면 뭐가 된다? 칭찬하다. 그렇지. 칭찬했다. 4번에 스크루트나이즈는 무슨 말이라 그랬다? 면밀하게 조사하다면서 스크루트나이즈. 그지? 그래서 자 면밀히 조사, 인베스티게이트의 뜻이 되죠. 인베스티게이트. 요거는 이제 경찰용 단어죠. 거의 경찰용 단어죠. 됐죠. 그죠? 그래서
디텍티브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반 시간에 했었습니다. 디텍트 할 때 D가 붙고 텍트가 붙으면 아래를 터치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탐지하다. 그래서 디텍티브 하면 탐지하는 사람이니까 조사관들, 수사관들 이런 의미가 되죠. 형사들이 단서를 당연히 히트앤런 이게 뺑소니입니다. 치고 달리기가 뺑소니가 돼. 뺑소니 사건의 몇몇 단서들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면밀히 조사하다. 일행 수준, 일행 단어들 그대로입니다. 단어들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4번 문제가 그나마 좀 난이도. 어휘 중에서는 그나마 킬러 문제를 골라라 4번입니다. 4번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코트 1번, 오버헤드 2번, 3번 스퀘어, 4번 트레이스. 자, 보세요. 기억과 니언으로 두 개가 나오면 정답은 기억 쪽이 확실하다. 니언이 좋다. 니언이 좋다. 그리고 니언은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라는 문장이 나오면 말하면 여기가 얘를 설명한다 그랬지. 맞지? 잘 들어봐. It was impossible은 불가능한 일이었다지. 불가능을 설명해. 자, 고개 앞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불가능이면. To unbreak my heart라는 것은 자, 만약에 unbreak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unbreak. 자,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쓰는 겁니다. 원을 뭐로? 원을 서클이잖아. 서클이 뭐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 불가능하나? 원이 뭐로 만들 뭐 원이 말이 안 되냐? 원이 뭐로 안 돼요? 사각형으로 안 되지. 스퀘어지 그래. 원을 가지고 네모를 만들려 그러면 이제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 마찬가지고 나는 I looked her 자 square in the face는 뭐냐면 얼굴에 윤곽이 사각형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계란 얘기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윤곽을 하다가 square in the face입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잖아 불가능한 일이니까 생각을 해봐 이런 문제는 언어에 대한 센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가능한 일은 뭐다 원을 네모로 만들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서로 상극이잖아 그렇게 찾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요 단어 볼게요 코트란 단어 있죠 예, 코트란 단어입니다. 코트란 단어 뜻이 뭐예요? 코트란 단어. 동사가 되면 구애다, 구애. 구애. 뭐라 그래? 이걸 우리말로 뭐라 할까요? 구애 이렇게 되면. 이 우리말로 있나?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해줄게요. 작전을 걸다. 작업을 걸다. 뭐 그렇게 합시다. 자, 됐고요. 자, 4번 문제가 확실히 킬러 문제로 들어가죠. 그죠? 하나씩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만약에 일행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행정 문제를 풀 때도.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소방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적인 흐름. 이것도 한번 봐봐요. 기억과 니언이죠. 동시에 들어갈 때는. 그럼 자, 기억하고 니언 어디가 낫겠니? 니언이 낫다니까. 기억부터 보세요. 자, 이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복잡해요. 우리가 자, 요구할 겁니다. 그 경찰로부터의 뭐를,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로부터 우리가 뭐를 요구하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스코리아죠. 북한이 두 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려가야 되죠. 그렇죠. 지금 내용이 너무 다르잖아. 지금까지 북한이 습관적으로 그럼 명백히 위반하죠. 유엔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예요? 유엔이 뭐를 위반하나? 북한이니까 유엔에 의한 뭐를 위반해? 유엔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겠지. 유엔에 의한 규정. 아, 이 사람들아. 규정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이란 단어 될 거야. 규정. 규정. 자, 그러죠? 그 핵무기에 관한 유엔에 의한 규정이지. 그럼 봐봐. 경찰관에게 자,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경찰로부터 우리가 뭐를 한다? 허가겠지. 허가를 요구한다. 허가. 그러니까 한 번은 허가라는 단어와 규제라는 단어 혹은 규정이라는 단어가 되려요. 자, A를 본다면 approval이 괜찮죠. encouragement는 안 되죠. neutral나 이삼은 아니야. 근데 답은 뭐가 돼요? sanction이죠. sanction이 허가하다죠. sancti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승인, 허가, 규정입니다. 승인, 허가, 규정 이렇게 됩니다. 승인과 허가, 규정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맞습니다. 네, 다섯 개 다 맞춘 사람. 자, 시험이었다. 이게 실제 시험이었다. 명심해요. 여러분들 일반 행정시험보다 살짝 쉽지 그렇게 많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요번에 했죠? 시험이 체감상 쉽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채점하고 나면 점수도 체크하면 깜짝 놀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실제 시험 나 실수하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자, 6번 보겠습니다. 문법입니다. 아우, 일반 행정 문제랑 똑같네요. 그지? 우리가 다뤘던 문법적 포인트에서 벗어난 게 있는가 봅시다. 뭐부터 동그라미를 친다? 동사를 I'm feeling sick. 맞죠? 그죠? I am feeling sick. 내가 아파요. I should not have. Should have PP는 뭐야?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should not have PP니까 너무 많이 안 먹었어야 되는데 속이 안 좋다는 말이죠. 1번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자, 워즈죠. 그럼 뭐를 찾아야 되나? 메이드가 PP고 문장이 뭐를 찾아야 돼요? 주어죠. most로 시작을 하면 most라든가 분수, percent라, the majority, the rest of는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를 결정한다? 동사수죠. 다시 of는 of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동사수를 결정해요. of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뭐야? suggestion의 suggestion지야. 지지? 그러면 was를 뭐로 바꿉니까? was. 역시 동사 문제죠. 공무원 영어 시험에 뭐 전직렬, 공무원 소방 경찰의 전직렬 시험의 90%가 동사 갖고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동그라미를 쳐야 뒤가 보입니다. 이해는 되셨죠? 예, 수 문제입니다. 수 문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요. 이거는 지난주에 하지 않았니? 우리 provided하고 providing이 내가 무슨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다? 20 시간에 저번 주였잖아. 프로바이 저번 주에는 우리 문제 풀 때 프로바이디드가 나왔지. 프로바이디드가 나왔고 여기는 프로바이딩. 내가 그랬잖아. 프로바이디드, 프로바이딩은 접속사 if 기능을 합니다. 바로 나왔잖아요. if잖아. 그러니까 만일 방이 깨끗하다면 됐죠, 그죠? 나는 자 which hotel we should stay at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이것도 3번 한 사람이 있겠네. 자 물지 않겠습니다. 자 3번 하시면 손 들어봐. 그렇지. 3번 왜 했지? 이상하지. 내 읽어서 이상하마. 맞다 그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상하나? 이상하죠, 그죠? 위치 호텔 구조가 이상하지. 자, 그럼 봐봐. 뒷절의 동사가 여기고 불완전한 상태로 끝났지. 일단 간단히 생각해보자. 위치가 나왔으니까 I don't mind which hotel we stayed. 여기에서 위치가 뭐로 쓰였나? 이걸 관계대명사라면 내가 서운하지. 관계대명사 위치라면 선행사가 나오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해석해봐. 만약에 방이 깨끗하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우리가 어느 호텔에 머무르든지 간에 맞지? 우리가 어느 호텔에 머무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어느라는 해석을 받는 순간 위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 의문대명사가 아니지. 의문 형용사지. 뒤에 있는 호텔을 꾸미잖아. 어느 호텔이니까. 알겠어요? 어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잖아. Which book do you like? 이렇게 쓰잖아. 어떤 책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쓰잖아. 여기서 위치가 관계사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는 말이야. 자, 두 번째. 두 번째. 여기서 왜 stay에 불완전하게 끝났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 내가 여러분들 우리 지난 내 계속 우리 지난주에 했던 단어 내가 그랬잖아. WH는 무조건 뒤에서 앞으로 내가 이동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봐봐. 이 문장을 한번 원래대로 만들어드리면 역시 관계사 문제, 의문사 문제 그대로 내네. I don't mind 이렇게 되죠. I don't mind 라는 문장 하나랑 싫어하지 않겠습니다. I don't mind. 그 다음에 이 문장이랑 I don't mind.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아 we가요? We should stay니까 당연히 stay니까 at 다음에 그지? At 다음에 at that hotel 이렇게 할게요. At that hotel 이렇게 할게요. At that hotel. 여기서 that은 여러분들 관계사 아니다잉? That hotel이니까 그 호텔이지. 근데 두 개를 결합하려니까 두 절을 연결하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뭐로 바꿔? Which로 바꿔서 which 호텔이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지? 어? WH 위치는 자신의 절 맨 앞에 단독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덩어리를 같이. 그러니까 stay at D가 비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At the hotel. 요거 at the hotel에도 되고, at that hotel에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 위치로 바뀌면 저를 연결해야 되니까 덩어리가 앞으로 이동은.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 아니지? 출제하신 분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책으로 낸 사람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봐봐. 다 이거 했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얘가 꿈이니까 형용사지. 관계대명사는 아니지. 그럼 해석을 받으면 어느라는 해석을 받으니까 의문 형용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넘어온 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제 알겠지? 경찰에 조차 이거 나면 일행에 그럼 이거 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최소 교수입니다. 출제한 사람이 절대로 고등학교 선생님들 아닙니다. 못 내요. 이분 교수입니다. 그리고 일행 문제를 제법 내보신 분입니다. 2018년 일반 행정 문제는 거의 맥을 같이 합니다. 거의. 알겠지? 좀 풀어보신 분들은 많이 본 형태지. 괜찮아요. 또 알고 또 하면 되지 뭐. 자. 이해는 됐니 이제? 이해됐어? 어. 그리고 이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보면 서운하지. 맞지? 맨날 답을 주는데 답이 뻔히 보이는데 얘는 틀렸고 얘는 이상하고 그럼 틀린 걸 골라야지. 왜 이상한 거 고르니. 제발. 자. We had been playing tennis. 자, 이거 봐봐. had been이죠. had 플러스 pp지. 대과거지. 동사 몇 개 나와야 되니? 두 개. 둘 다 어디를 지향하니? 과거가 뭐를 따진다? 선후를 따지고 먼저를 난 걸 뭐라 그러고? 대과거. had 플러스 pp지. 비가 시작했을 때 우리가 한식 about half an hour 30분 동안 테니스를 치고 있었던 거. 비 오기 전에 30분 전부터 테니스를 한 게 먼저가 일어나 had been 맞지? 그리고 for 플러스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완료를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치고 있었다는 뭐가 돼? 진행. 그래서 had been playing까지는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니? 뭐 뭐냐? 좋았고요. 이건 위치 호텔 조심해라. 위치 호텔. 의문형용사다. 제발. 의문형용사 관계사 구분 꼭 합니다. 이거는 푸는데 5초짜리 던져줬습니다. 우리가 피 터지게 여러분들 SAI하고 로커티브 인벌전한 이유를 알겠지? 다음 몇 번이야 이거? 분위기 이럴래? 일찍 마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갑자기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데 다시 몇 번 틀렸어? 2번이죠. 리들이 문드러 나가면 뭐가 유발됩니까? 의문문 어순이 돼야 되는데 평소문은 이거 그냥 틀린 거지. 네, 그렇지. 문법은 한두 문제 킬러고 거의 줍니다. 노스노 헤드 주어 pp, 댄 주어 과거 동사, 리들 도치, 그 다음에 자, pp나 ing니까 뭐를 찾아? 콤마를 찾고 콤마에 대한 주어를 보내서 능동과 수동, 뭐야? 분사, 구문이지. 그리고 타동사 right 뒤에 전사 붙었으니까 뭐로 바뀐다? 수동. 뭐? 우리가 했던 게 다 그려주지. 그 다음에 When I met her for the first time, I could not... 야, 이것도 저번 주가 아니야? Cannot help but 뒤에 동사 원형 저번 주 나갔지? 나가서 안 나가서? Cannot help but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have no choice, have no alternative but to 부정사고 Cannot help but 뒤에 동사 원형 온다 그랬다잉. 지난주 거 프린트 있어요. 참고해. 버릴 거 하나도 없다 문제 지금.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 두 문제 상당히 괜찮았네요. 도치, 그 다음에 분사구문, 그 다음에 동명사 관용표현. 아, 저 조동사 관용표현. 자, 잘 잡아놓자. 아, 문제 진짜 괜찮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요즘 생활용어도 예전과 다르다 그랬다잉. 봐봐. 여기서 봐. I've forgotten my phone again. 야, 전화기 또 잊었다 했더니 typical. 이것도 무슨 영어야? typical. typical 뜻이 뭐야? 전형적인 거지. 그러니까 typical 이라면 넌 항상 그래. 생활 영어입니다. typical.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기 미드 같은 데서 나옵니다. typical 이럽니다. 그냥. You are always forgetting your phone. 이게 맞죠, 그죠? typical 딱 맞죠. 넌 항상 그래. 넌 맨날 폰 잊어먹잖아. 진정한 생활 영어입니다. 옛날처럼 뭐 길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이딴 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지. As you shut inside out. 야, 이것도 봐. 네 셔츠 그거 뒤집어진 거 아니야? I see the seam. seam이 뭐예요? 이게 그 저기 유니클로 심리스 있지. 심리스. 심리스가 뭐니? 이게 속옷에 재봉선 있지. 이게 seam이에요. 심리스가 그 재봉선이 없으니까 밖에 안에서 이렇게 속옷을 입으면 구분이 안 되는 그 옷이 심리스예요. 그러니까 재봉선이 보이네. 이게 이런 선이 보인다고. 까야 되니 꼭 이렇게. 이걸 이게 보인다 했더니 actually 사실은 they are supposed to show 보이도록 한 거야. 왜 여러분들 왜 요즘 그 이런 거 있잖아. 왜 뒤집어 입는 같이 이거 그런 겁니다. 생활용어입니다. They are supposed to 원래 그렇게 원래 이거 원래 그래 보여. 이런 말이잖아. 원래 그래 보여. Where can I get cheap computer? 어디서 좀 싸게 살까요? Shopping online is your best bet. 이게 최고다. 괜찮지? 봐 봐요. Would you like some strawberry shortcake? 딸기 케이크 좀 드시겠습니까? 했더니 Sure, help yourself to more. 많이 드세요. 딸기 케이크 드시겠습니까? 많이 드세요. 말이 안 되잖아. 몇 번 틀립니까? 4번이 왜 너무 리얼하니? 자, 9번. 아, 요거는 요것도 자칫하면 답 두 개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정답 손 들어봐. 1, 2, 답 4개 나오니 이러면? 아, 잠, 잠. 1번하고 2번이에요. 참 맞아. 미안해요. 1, 다시 1번. 2번. 그렇지. 2번이 아니야. 이거 함정이었어요. 이거 함정이다. How many bottles of wine should I prepare for tonight's party? I heard there will be many guests. 손님 많이 온다며. The more, the better. 알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불행히는 I will not be able to be with you at the party because of urgent matters in my office tonight. 오늘 사무실 급한 일이 생겨 오늘 안 되겠다. Instead, blank까지는 of course까지 괜찮죠. 그럼 1, 2번 답이 다 돼요. 1, 2번 답이 다 된다고 일단 지금까지는. Of course까지는 1번이 뭐야? 자, 우리 rain check 많이 했죠. Rain check. 한번 밀어달라. 그 다음에 한번 기회를 달라. 좀 밀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의미가 되고요. 2번은 뭐야? Will you give my best regards to them? 나 그들에게 좀 안부 좀 전해줄래? 둘 다 돼. 그러니까 of course 괜찮잖아. 근데 봐봐. You are always welcome to my world. 넌 항상 우리한테, 아, 나한테 환영받아. 넌 항상 나한테 환영이야. 넌 항상 그래. 라는 말이 안부에 대한 표현입니까? 야, 다음에 내보면 안 될까? 라는 말이 되더나. 다음에 보면 안 될까죠. 만약에 안부를 전해달라 그러면 they 같은 걸로 they will be pleased to hear that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맞잖아.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 이거 완전 낚았죠, 이게. 장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봐야 돼. You로 받았기 때문에 I로 물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식인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이해돼? 예. 이거는 뭐를 물었겠습니까? 꼼꼼하지 않으면 틀리는 겁니다. 자, 저도 처음에 볼 때는 어? 이러고 있다가 다시 봤어요. 저도 집에 풀 때.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참 봤어요. 아, 4번에 Are you being waited on이 뭐냐면 Are you being waited on이 주문하셨나요?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기다려지고 계신 중입니까? 주문하셨나요? 뭐 이런 거 됩니다. 자, 10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번에 아까 1번 했다고 답은 1, 2, 3, 4 중에서 올바른 거지. 확실히 틀린 거 몇 번 확실히 틀린 거 몇 번 있다 그랬다? 자, 그러면 일단 몇 번 틀렸니? 3, 4는 쉬워요. 3번 봐봐. 가장 쉬운 해결책. 자, 우리 비교 최상할 때 현대 우리 요새 말 더 모아 배터 이런 식으로 비교급 중복. 여기는 뭐를 중복시킨 거야? 최상급 중복. 이 패턴이 똑같지. 그게 더 모스트가 아니라 그냥 더 이지스트예요. 최상급이 중복됐습니다. 요새 아하, 그러면 내가 비교 최상 볼 때보다 중복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비교 최상 중복 조심. 맞죠? 그죠? 그래서 일단 모스트를 지우면 돼요. 얘는 뭐 틀렸습니까? 많이 안 썼니? get 목적어 뒤에 능동일 때는 to 부정사, 수동일 때 뭘 쓴다? pp. 이것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요. get 목적어 뒤에 능동이면 to 부정사, get 목적어 뒤에 수동이면 뭐가 된다? pp가 된다. 그지? 그래서 드레스 앞에 뭐가 돼야 돼요? 애들 옷 입히고 애들 옷을 입도록 하고 이렇게 되죠. 혹은 아이들이 옷을 입혀지면 드레스 돼도 됩니다. 어쨌거나 동사 원형이 나타날 수는 없죠.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던져주는 문제였어요. 괜찮은데 얘는 이건 누가 봐도 1번이 맞지. They are so kind people이 맞지. 이번에 그녀는 곰 인형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형 눈에 양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She had a teddy bear고요. Both of whose eyes. 이게 원래 이렇게 됩니다. Both of. 테디베어 하나죠? Each. Both of each eyes. were missing. 자, 행방불명됐다는 뭐라 그랬다? missing children.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each가 두 절을 연결하는 뭐가 돼야 된다? 접속사가 되니까 each를 뭐로 바꿔요? whose로 바꾸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맞죠. 그럼 이제 1번이 틀린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제가 뭐 이렇게 동사 뭐 링킹법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o 때문에 그래요. so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기 이해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so 형 관 명 이렇게 쓰죠. such는 어떻게 써요? such 관 형 명 이렇게 쓰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 설명할 때 저기는 관사가 없으니까 such로 바꿔라.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They are such kind people이 말이야, 그러면? 복수명사니까 such를 써라. 그게 말이야? 야, they are so kind people이 틀렸으면 they are such kind people은 그럼 맞아?
원어민도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설명이 잘못됐고요. 이거는 특징이 있는데 search는 이렇게 쓰죠. search, nice weather 이런 식으로 search, nice weather. search가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는 search만 쓰는 게 맞습니다. so가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so nice weather 이렇게 안 돼요. so nice weather 이렇게 안 됩니다. 왜? 셀 수 없는 명사는 so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so는 관형명의 어순을 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셀 수 있는 복수 명사를 택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so라는 동사가 so가 people을 바로 택할 수는 없죠. so가 자체 품사가 뭐기 때문에? 부사기 때문에. 근데 여기 형용사가 들어오지. 잘 들으세요. 여기 형용사가 들어오는데 kind 같은 형용사는 안 돼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형용사가 양화사가 들어와야 돼요. 양화사. quantify. 어쩔 수 없다. 설명을 해야 된다잉. 강조기 때문에 양이나 수를 나타내는 표현 so many people, so few people 이런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을 때 복수 명사가 들어가요. 경찰 지랄이다 문제. search는 일반적인 search는 형용사를 택하고 셀 수 없는 명사 혹은 복수 명사도 괜찮아요. search nice people은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 search가 kind people 좀 이상하지만 그게 되게 괜찮아. 그런데 so는 복수 명사를 택할 때는 단수 쓸 때는 형관명이니까 문제없지 그지? 잘 들어? 복수 명사를 택할 때 반드시 중간 여기 들어 형용사가 뭐가 돼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돼요. 수량. 그러니까 so many people 여기서 so many people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냥 so many people 왜요? so many people인데 so kind people 안 된단 말이야. so가 복수 명사를 꾸밀 때는 뭐다? 양화사, quantifier 양과 수를 나타내는 링킹 버브 들어갈까? 동사 연결부 들어갈까? 그것보다 그냥 이거 해라. 뭐냐면 이게 그리고 요게 없으면 무조건 가능하죠. 대야 so kind는 괜찮죠. 그죠? 복수 명사를 꾸밀 때는 요기 들은 형용사가 뭐가 된다? 양화사. 일단 이걸로 합시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 더 원하신다면 제가 동사 대격 비대격 다 합자. 안 하는 게 없겠지. 링킹 버브, 코필러 버브 다 할까 한번? 요렇게. 자, 다시 so가 단수일 때는 형관명, 관사가 들어가야 돼요. 관사가 안 들어가는 복수명사일 때는 so 다음에 형용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수량, quantifier, 양화사라 그래. 양이나 이런 걸 나타내. so many people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so many people이지 so kind people 안 된다고. 글쎄요. 이거 근데 일행에서 들어가면 원어민들 다 맞다 할걸요? 그렇지 않니? 주변에 원어민사 물어봐. 이런 보통 이럴 거면 걔 잘한 게 있어. 이러고 나서는 써도 이렇게 넘어가죠. 이 정도를 낼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내신 분은 냈겠지만 전공했어요. 전공하고 통사도 하고 아주 제대로 하신 분. 이게 양화사 퀀터파이어까지 나올 정도면 여러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양화사 소가 다시 셀 수 있는 복수명사를 꾸밀 때는 뭐다? 양과 양을 나타내는 그 so many people, so few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물도 적을 때는 so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해서 so little water 이렇게 돼. 그렇게 적음을 할 때는 so little water 혹은 셀 수 없는 명사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search 같은 것들. search, little word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셀 수 없을 때는. so는 셀 수 있는 걸 주로 꾸미는데 복수 단수일 때는 형관명, 복수일 때는 수량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 many라든가 few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합시다. 제가 왜 옛날에 경찰 하시는 분들 그랬죠. 경찰은 꼭 문법 하나 대도하는 거 낸다. 조심해라. 저번에 왜 우리 여기서 familiar with, familiar to 구분하는 거 deeply 나오듯 이제는 so, search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연관 또 형용사 부산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이거 연구하는 것 같아요. 아주 체계적으로 더럽게 잘 냅니다. 근데 답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앞에 어휘 하나 문법 하나는 킬러입니다. 버리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독해 11개 10개 다 맞추면 그냥 만점으로 하면 돼요. 독해는 이 우리 평상시 풀던 거에 비하면 난이도가 70% 80% 선입니다. 아니었어? 뭐지 이 표정들은? 자, 이 지문도 수능 지문입니다. 손 들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OMR 돌린대. 진짜. 자, 소재 잡아. 스터딩 워드 페어죠. 단어쌍. 레드 블러드하고 푸드 레디쉬입니다. 레드 블러드는 뭐예요? 빨간색은 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는 뭐다? 레디쉬, 무 같은 거. 여러분들은 아마 레드를 단서로 뭐를? 블러드를 연결하면 돼요. 이러한 어떤 연상작용이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강화시키죠.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레드란 단어가 주어지면 이제는 블러드란 단어가 생각하기 좋겠죠.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워드페어가 좋아요. 연결사 조심하라 그랬지? 연결사가 뭐라 그랬어요? However. 중요한 게 recalling that blood went with red will also make it more difficult. 보세요. 블러드랑 레드를 결합시키는 것이 나중엔 더 힘들 것이다. 레디시를. 만약에 어떤 주어진 음식이 레디시를 회상할 때는 힘들 거다. 더 볼 필요가 있니? 워드페어를 연구하는 것이 이런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다음번은 그게 더 힘들겠지. 그러니까 워드페어가 뭐가 있다? 장단점이 있다. 공부하는 게. 몇 번이야? 그래, 1번입니다. 소재, 연결사, 예시. 더 볼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또 번 나오네요. 자. 그래서 필요하다 눌러야 됩니다. 이게 다시 나오는데 최근에 만나봤던 빨간 것들을 피 대신에 다른 것들을 떠올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이 not littered,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연관성이 없는 것들. 그래서 그 모든 당신이 찾는 단어들을 회상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however 앞에는 뭐가 돼요? 당연히 red blood 하면 red랑 blood 연결하는 거는 쉬워. 그런데 또 그게 다음번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쉬웠던 문제고요. 반면에 자, 이건 더 쉬웠어요. 사실은 기억, 니언, 디귿, 리얼. 디귿 다 넣었죠. 왜 디귿입니까? When the adversity, 자, 전우죠. 그 역경이 충분히 위협적이고 혹은 경고 없이 오면 It can unbalance the leader at a single stroke입니다. Single stroke 한 번에 리더의 그 리더로 하여금 균형을 리더의 균형을 잃게 만든다. 그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를 들어주겠어요? 예시가 그렇지, 그렇지, 잘하셨어요. 리더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든다. 여기서 리더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만든다. 어디야? 봐봐. Even a leader as great as Lincoln was flooded more than one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한 번 이상은 쓰러졌을 것이다. 플로월드 바닥으로 내려가 워즈 플로 플로가 바닥이잖아. 바닥으로 가는 한 번 정도는 쓰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잘 나왔잖아. 이걸 어렵다 보면 안 되지. 이건 쉬웠죠, 그죠? 자, 그다음 넘어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손을 들어 다 합시다. 자. 손 안 들 거니까. 근데 예전하고 다른 게 상당히 문장이 길다 그랬지. 그럼 첫 문장이 길면 여기가 뭐를 들어주는 거다? 예시다. 여기서 해결이 된다면 답이 바로 들어가고요. 안 된다면 예시를 보고 주제를 다시 한번 역추론하자.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어느 날 Beyond Doubt 만들어내고 의심할 법 없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노화와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자 함께 가는 것들이 무기한 미뤄질 수 있겠지. 단순히 뭐다? 음식의 양과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을 줄이면서 음식과 칼로리의 양을 줄여서 우리의 노화 과정을 막거나 아니면 몸에 안 좋은 것을 막는다는 말이 됩니다. 슬슬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입니다. 자, 일단 이상적인 표준 몸무게를 유지한다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나오겠어요? 결과죠. 알츠하이머 질병의 위험은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로리 섭취. 에 더 밀접합니다. 뭐라기보다는 바디 BMI 지수라기보다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몸이 이렇게 왜 균형 잡힌 몸매를 갖고 있다고 치매가 안 걸리는 거야? 칼로리 섭취가 중요한 거야. 칼로리 섭취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크푸드 정키입니다. 정크푸드 정키가 뭐냐면 정크푸드 뭔지 알죠, 여러분들? 햄버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정키는 그 중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크푸드 중독자들이 하이 메타볼릭, 높은 신진대사 비율로 축복받은 사람, 즉 계속해서 keep her from gaining weight, 자 여기까지 주워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진대사 비율이 좋다는 말. 그러니까 칼로리 소모를 잘해. 좋아서 자기들로 하여금 gaining weight, 체중이 부는 걸 막아준다고. 막아주는 사람들도 여전히 위험이 높죠. 메모리 프라블럼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막 그 정크푸드 햄버거 맨날 먹는 사람인데 살 안 찌는 사람도 있죠. 왜?
막 먹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칼로리 소비가 많기 때문에 섭취가 많기 때문에 뭐의 위험이 올라간다? 치매 위험이 올라간다. 결국은 주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멈춰야 되죠. 다음 몇 번 다시 찾아봐. 몇 번 들어가야 됩니까? 몇 번이야? 아 힘들어 죽겠네요. 몇 번이야? 3번이죠. 메모리가 정신이잖아. 맞지 그지? 네, 바디의 메모리. 여기에 누가 영향을 주는 거야? 칼로리 섭취가 영향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더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로직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칼로리 억제가 좋은 효과를 주느냐. 여기 있네요. 바디 앤드 마인드 여기 있네. 칼로리 억제를 좋은 효과 주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메이크 센스는 타당하다 합당하다. 이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여기 활성산소 돼 있죠. 그죠? 활성산소가. 그 다음에 우리 식습관에 나오는 것들이 칼로리의 양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화에 관련된 양이 칼로리 양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이 3번 잡으시면 되겠고요. 지문도 길이가 상당했습니다. 요 지문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다뤘던 지문이에요. 나만 기억해요. 그래. 자, 주제 빈칸이 어디 있니? 제일 마지막이면 주제 여기서 끊어야 되죠. 봐봐. 삶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런 것들로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경험이라는 것들이 인간을 가르칩니다. 의학적인 어떤 허브가 되거나 벨러라는 단어는 용기입니다. 용기라든가 아니면 아주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종종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극복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존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삶이란 자체가 이렇게 위험해. 그런데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게 잘 살고 싶어 해요. Faced with this,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인간은 어떤 방법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어떤 마지막에 적응 가능한 모든 것을 종종 그의 방식이 믿을 수 없을 때는 조잡해 보입니다. 우리에게 자 그래서 to us, moderns until we remember. 자 그 다음에 often his ways appear incredibly crude to us. 잠깐 스펠링 맞나요? To us, 예, moderns until we remember how our next door neighbor act죠. 우리 옆집 사람이 긴급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지 그리고 medical science pronounced him incurable. 만약 여기 보세요. 의학이라는 과학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will not resign himself to fate. 운명에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run to nearest care. 가장 가까운 돌팔이 의사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의 욕구죠.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가 절대 줄어들지 않고 또한 그 다음에 illiterate people 중부터 전 세계의 무지한 사람들의 그러한 욕구도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overpowering will to live is anchored the belief in supernaturalism이죠. 자 지금 보시면 overpowering 뭐예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이것들이 삶에 대한 초자연적인 힘들이 고정되어져 있죠. 어디에?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것 속에서. 그래서 B가 무슨 말이야? 결국 하나 사람들은 옛날부터 지금 경험이 뭐야? 우리 경험이라 그러지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뭐를 하는 거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디라도 의존한다는 거 아니야? 돌파리를 찾아가든가 막 초자연 현상이 믿거나 굿하고 이러잖아 아직도. 죽으면 죽을면 하면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갑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1번. 그래서 이것이 고대의 문명이 발달하도록 현대로 발달하도록 이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에 예시가 뭐였니? 돌파리를 찾아가고 막 이런 게 고대의 문명이 현대로 발달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은 안 맞아요. Which has had a positive effect on medicine. 긍정적 영향. 이거 두 개는 안 맞아요. 안 맞고요. Which is absolutely universal among known peoples. Past and present. 과거나 현재나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 절대적으로 보편성을 가지는 거다. 뭐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어디가 좋아요? 4번이 가장 무난하죠. 이거는 근데 어려웠어요. 이게 어려웠던 게 답이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있죠. 그죠? 여기, 이런 것들이 원시인들을 협박했죠. 근데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예? 옛날에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자 현대에 들어와서도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을 다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의 방식이 조잡하죠. 우리에게 to us the moderns until we remember.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옆집의 사람들이 긴급할 때 움직이는가를 알 때까지는 이게 조잡해 보여. 즉 뭐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하다가
근데 그 사람에게 옆집 사람에게 만약에 뭔가 이제 예, 치료할 수 없다 불치병에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가까운 어디로 간다. 의학에서는 운명 뭐냐 이제 못 살아요. 하지만 돌파리를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데 초자연적 힘을 빌리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말은 뭐가 돼?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말 자체가 뭐가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구는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 되는 게 좋아요? 4번 들어가기 좋겠습니다. 어렵지? 그지? 그 다음에요. 자, 15번 하면 기역, 니언, 디귿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와, 이것도 이거는 단어, 이건 보기 단어 모르면 손 못 댄다 그랬다잉. 자, 우리 저기 단어 하셨던 분들 resilience 뜻이면 resilience 이거 어떻게 했니? 여기 보세요. 이거 어디서 온다 그랬다? 실리콘에서 온다 그랬죠. 실리콘. 기출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 거 알 거예요. resilience라고 그래요. resilience가 뭐냐면 탄성과 회복력이에요. 실리콘에서 왔기 때문에. impression, 인상, 창조성, 그 다음에 좌절. 자, 볼게요. 연구가 참가자들의 노출이죠. 37 major negative event found Kearney Cobil linear relationship 곡선 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관계입니다. 자, 생명에 대한 일생 동안의 고난과 정신 건강에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역경이 예측하죠.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나쁘게. 그다음에 그러나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역경을 만난 사람들이 거의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조금 고생하면서 큰 사람들이 역경에 더 잘 버티더라. 자, 주제가 대충 나왔어요. 그러면 써져야 돼. moderate amount of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뭐를 촉진한다? 네거티브를 촉진한다? 파지티브를 촉진한다? 파지티브 4번 지우세요. 이게 창의성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연구가 또한 비슷한 링크죠. 고난과 이 사람들의 실험실에서 적용된 스트레스입니다. 중간 정도의 역경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뭐를 보이겠습니까? 인상, 창의성, 회복력. 뭐가 되겠어? 오늘 주제가 뭐야? 역경을 하나도 겪지 않은 사람보다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겪은 사람들이 훨씬 더 극복한다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요? 1번. 맞추시면 손 들어 resilience. 단어 어려웠습니다. 16번 볼게요. 따라오고 있니? 이거는 뭐를 묻는 거예요? 앞에를 무조건 뭐로 놓고 플러스 뒤에 같이 가느냐 반대로 가느냐 예를 들어주느냐. 자, 바로 앞에만 보시면 돼요. 근데 첫 문장이 막 여기 있다. 그냥 안에 좀 덥지 않나? 덥죠? 조금 천천히 갑시다. 지금 한 90점들씩 나왔어? 별 말씀을 다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여러분들 손 들어봐. 문제가 풀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참 난이도 조절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많이 욕먹지도 않게 문법 하나는 욕먹어야 돼. 그래도 그거는 아예 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왜 저렇게 내냐 물으면 이번에 5위가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웠잖아. 그러면 이제 킬러 문제 절대로 100점을 맞추지 않게 하겠다. 저래 안 해도 우리 100점 안 맞는다니까. 우리 기분 나빠서 우리도 100점 안 맞아. 안 맞는데 굳이 이렇게 합니다. 경찰은 내 문제가 진짜 좋아졌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경찰할 때 꼭 해설가 꼭 욕했어요. 문제를 이따오로 막 욕했거든요. 단어는 뭐 대도 안 하는 거 막 내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많이 깔끔해졌어요. 문제 자체가 진짜로. 자, 가자잉. 들어왔죠? This is an uncontested necessary condition for any form of moral agency죠. 자, 보세요. 이것이 어떤 자 도전받지 않는 필요 조건입니다. 어떤 형태든 도덕적인 행위에 표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받아들이죠. 사람들 할 수 없는 거. 이성적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 자, 뭐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덕의 책임이 없어. 다시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덕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분명한 특징을 뛰어넘어 버린다면이잖아. 여기서 뭐라 그래? 여기서 뭐라 그래? 우리는 모두 받아들입니다. 이성적 추론을 할 수 없는 능력은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즉, 이성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 책임이 없는 우리 이건 뭐라 그러지? 왜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안 하잖아. 그걸 뭐라 그러나? 응? 이게 심신미약은 아니지 않니? 이게 무슨 법적 용어가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다 해보이지 않나? 이게 뭐가 돼? 그런데 봐요.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러한 논쟁거리가 되지 절대적인 어떤
분명한 도덕적 행위의 특징을 뛰어넘어 버린다면이잖아. 뛰어넘어 버리면 같이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지. 게임 끝났습니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한 방에 끝난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예시로 생각하면. 어렵다 생각. 여기서 분명히 뭐라 그래? 이거는 우리가 모두 받아들이는 진리, 불변의 진리일 거 아니야.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적 행위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두드러진 도덕적 행위의 특징을 뛰어넘어 버린다면이니까 흐름이 바뀐단 말이야. 반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플래시 앤 블러드가 현실적인 어떤 분명한 특질들이 개인적인 도덕의 행위라는 것이 분명히 도덕적 행위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도덕적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 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가져온다 그랬지. 잘 들어봐. 일로 봐. 그러니까 there is no one size fit all이 무슨 말이에요? No one size fit all이 뭐야? 한 사이즈가 모두를 맞춰주는 대답이 뭐겠어요? 그 하나로 다 끝나는 거야. 여기서 뭐라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있으니까 하나로 다 들어맞는 대답은 없다. 그러니까 답이 하나란 말이야. 여러 개란 말이야. 여러 개 멀티플.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잖아. 이번에는 플러스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막 읽어푸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설해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 각각 들어갈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요 부분 잘 읽으라 그래. 잘 봐. 태양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 핵이 수축과 가열을 반복하면서 빌리언 이얼즈 10억 년입니다. 뭐 아직 뭐 10억 년 우리 살 일은 없으니까. 10억 년 내에 이게 10%가 더 밝아지고 오늘날보다. 그러면 자 지구를 가열하겠죠. 불편할 정도로 가열한다는 게 뭐야. 태양이 지금보다 10%가 더 커진다는 거는 지구로 들어오는 총 열량이 몇십 배가 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럼 당연히 물이 바다로부터 그럼 뭐가 되나? 충발되겠지 당연히. 열이 늘어났으니까. 야 증발은. 그래. 자. 그만하자. 물이 지금 끝났죠. 그 다음에 바뀝니다. 금성의 현상. 그 다음에 두텁고 흰 구름층으로 덮여져 있어요. 왜? 수증기가 대기 중에 갇혀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더 출연 그 변화가 때때로는 더 좀 완만할 수 있죠. 점점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뭐 흐린 어떤 기후가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얼 라이프 포 서미 타임 어느 정도는 미생물들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국 물이 성층권으로 다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성층권으로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와 그 다음에 질소로 분해돼 버릴 겁니다. 분해되면 산소가 성층권에 남아있는 것이 외계인들로 하여금 이 지금 행성에 여전히 거주되고 있는 걸로 뭐 시킨다? 착각하게 만들겠죠. 왜? 우리도 그러잖아. 화성에 물이 있다. 그러면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가열돼서 성층권에 갇혀있는 정도면 밑에 있는 생명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과학까지 정말 내가. 이해됐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 뭐야? 순서야? 손 들어봐. 1, 2, 3, 4. 그래. 요게 중요하다 그랬다. 뭐예요? 앵클은 발목이고 힐은 발 뒤꿈치죠. 그죠? 여기에 통증이 그래서 가장 흔한 질병이 됩니다. Foot doctors. 요 발 전문 의사들. 특히나 러너, 달리기 선수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스프린팅 스포츠. 이게 빨리 뛰는 선수들. 예를 들면 배스켓볼이나 테니스 이런 선수들. 여기서 뭐 밖에 안 나왔어? 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들입니다. 기억. 무엇보다도 기억 있나? 아, 리얼하고 니언이 리얼 니언 디귿이네요. 그럼 니언부터 볼게요. 기억 니언 디귿 니언 좀 안 하면 안 되나? 네, 헷갈려 죽겠네. While some injury to the foot. 어, 그렇죠? 발에 어떤 부상 맞죠? 발의 부상들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의사에게 가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소한 어떤 여기 삐는 것 같은 것들은 집에서도 치료가 돼요. 근데 그들은 또한 제안한다. 제안한 적 없어요. 디귿 제안한 거 없잖아. 뭘 제안했는데? 리얼 스포츠 그 의사들은 추천합니다. Icing the bruise area.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야? 니언을 설명하죠. 뭐야? 자, 첫 번째 보세요. 심각하게 삐었으면 병원을 가야 되지. 근데 마이너한 경우 집에서 치료를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해요? 자, 의사들은 추천하죠. 이게 아이싱 하나? 가끔 여러분들 투수들 보면 팔에 막 징징 감고 돌아다니죠. 투수 끝나거나 팔에 막 이만큼 그게 아이싱이에요. 그 투수들은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던져봤는데 이렇게 던져보면 팔 빠지는 듯한 느낌 들지. 그걸 하루에 100개 던졌다 생각해봐요. 투수들은 거의 안에 있는 그게 근육이 너무 많이 있어서 열을 받아서 그걸 식혀준다. 아이싱을 하는 선수들이 이게 아이싱이에요. 알겠지? 그죠? 그리고 투수들이 제일 슬픈 게 뭔 줄 알아? 투수들은 나중에 은퇴할 때 팔이 이렇게 펴지는 투수가 없어요. 다 수술해가
그걸 다 잘라내서 옆 그 근육을 다 잘라내서 팔이 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게 불쌍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은퇴할 때 팔이 이렇게 쫙 펴진 투수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선동열. 그 사람은 타고났어요. 선그 타고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혹시 너무 세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스트레칭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안티 인플레마토리 들어게 소염제예요. 소염제를 바르면 먹으면 돼요. 그럼 답이 니언하고 리얼로 하면 답 나왔지? 네. 정답이 몇 번 되겠다? 4번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19번, 20번도 좀 어렵지 않던가요? 19번. 19번은 네. 19번은 답을 한번 볼게요. 이건 쉬운데 우리말이 더 헷갈려요. 잘 읽으면 우리말이 두 개가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나? 그러니까 룰은 여기야. 네버들리스 어디 갔니? 잘 봐야 돼요. 네버들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요디가 역접이니까 이디가 주제가 되는 거야. 그게 잘 봐. 여기서 봐. 그래 소재부터 잡아볼게요. 몇몇 심리학자들이 믿어요. 통찰력이라는 것이 재건의 다시 복원하는 것의 결과다. 문제를 어느 정도의 자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정직이 정책이 가만히 있다가 문제를 재복원해 보는 것이 결과가 통찰이다. 그 사람이 믿어요. 너무 집중해서 과거의 경험에 집중했고 거기에 너무 몰두 꽉 끼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그 문제를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갑작스럽게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해법에 대한. 그래서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or experience is required to attain insight죠. 어떤 특정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을 얻는데 문제 상황에서.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사실 one should break away from experience. 경험에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 정신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방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실험은 보여줍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일상적인 분석적인 어떤 결과, 일상적인 분석적인 결과.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복원해 본 것들이 자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자, 통찰력이 얻어질라 그러면 실패한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시 한번 고찰하는 것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거야? 통찰력이 생기는 거지. 1번이야, 2번이야. 1번 봐봐. 통찰력 있는 사람 보통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는 거야. 문제 해결 실패 경험을 겪으면서 통찰력이 획득이 국어적으로. 그러니까 이에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통찰력을 얻어가는 과정이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보다는 어디가 맞아? 2번이 맞아. 요 D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2번이 설명하는 겁니다. 맞추시면 손. 1번 한 사람 손. 괜찮을까? 1번도 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 자, 이 마지막 문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관용편과 결합했죠.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 줄 알아? 여기 있는 문제 전부 다 기출문제 단어예요. 전부 다 기출문제 단어입니다. 원래는 점프 온 더 밴드웨건은 2013년 지방직 구급에 나온 단어예요. 점프 온 더 밴드웨건. 근데 호프 온, 점프 온 같죠? 이거 점프 온 더 밴드웨건 뜻이 뭐 해야 돼? 시류에 편승하다, 유행을 따라가다 이런 의미가 돼요. 기출에 있어 유행을 따라가다. 알겠지? 유행을 따라가답니다. 야, 오키도키 기출했을 때 했잖아. 기출편에 대해서는. 기출은 작년에 했었어요. 작년에 그걸 물으면 기분 나빠? 했었습니다. 기출 문제편 이거 했어요. 웩더독인데 웩더독은 진짜 이게 주객 전도입니다. 웩더독 주객 전도인데 그 다음에 대중들로 하여금 언더독이 된다. 언더독은 뭐예요? 언더독. 언더독은 뭐예요? 우리 가끔 이제 언더독이라고 그러죠. 언더독이 뭐냐면 약자예요. 언더독의 반란. 이거 들어본 언더독의 반란. 그 약하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잘하는 거야. 미국 성인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자 스윙 보털 성인들이 자, 투표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윙 보터즈, 허위 투표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는 말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일로 한번요. 빈칸이, What was arguably all-time greatest example of selection bias가 뭐냐면, 선택 편향이에요. 내 반향, 우리 바이어스 무슨 말이 있나, 무슨 바이어스, 편향이라 그랬죠. 지우치는 거. 뭐로부터? 1948년에 시카고 트리뷴지의 헤드라인, 듀이가 트루먼을 이겼다. 현실적으로는 트루먼이 그의 상대방을 이겼습니다. 잘 들어봐. 선택 편향이. 모든 주된 여론조사가 그 뒤에 그 시대가 토마스 듀이가 대통령이 될 거라 예측했어요. 시카고 트리뷴이 자, 웬투 인쇄를 했어요. 뭐 하기 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인쇄 들어간 거야.
왜? 여론조사가 전부 다 누가 이겼기 때문에. 듀이라는 사람이 이겼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부터 막 돌린 거야. 그래 팔릴 거 아니야. 그랬는데 편집자들이 확신했죠. 여론조사가 맞을 거라고. 근데 통계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틀렸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자 여론조사를 너무 일찍 선거에 너무 앞에서 끝냈다는 말. 그래서 트루먼이 특히나 성공했다. 어디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 선거 마지막 날들에 올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를 투표하기 한 2주 전에 끝내버리니까 그 2주 동안의 변화가 통계에 들어가지 않죠. 두 번째, 전화조사가 일반적으로 듀이라는 사람을 선호하는 쪽으로 조사가 됐다. 왜냐하면 1948년에 전화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전화조사는 그러니까 상류층들만 조사하니까 상류층들은 누가 지지를 받는 거야? 듀이지. 그게 이번에 여러분들 그것 똑같죠. 저번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지금 트럼프랑 할 때도 다 트럼프 진다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진다 그랬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이겼잖아. 압도적은 아니다. 근데 이제 실제 표차는 힐러리가 100만 표를 더 받았어요. 미국 선거에 그 희한한 면이 실제 선거는 힐러리 더 받았는데 미국 선거의 간접 선거 방식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는데 왜 이겼느냐? 밑바닥에 있는 백인들이 전부 트럼프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론조사하고 이게 사회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전부 다 힐러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부 다 힐러리 이긴다 했다니까. 근데 우리도 당연히 힐러리 이긴다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개판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가 돼도 개판이야. 하여튼 더위라는 사람이 주로 인기가 있었죠. 어디에? 엘리트 보드 상류층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결국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선택 편향이라는 것들이 아주 악명 높은 시카고 트리뷴 헤드라인이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여주죠. 위험과 잠재된 힘을 보여줘. 왜 잠재된 힘이냐 그러면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주죠. 자,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준다. 자, 마음과 정신에 영향을 주는 거야. 뭘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겁니까? 선거 편향에. 뭐로? 선거편 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향이 여러분들 유권자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다수를 따르게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번 선거 무조건 누구다 이러면 내가 그거 혼자 내 혼자 따로 할 수 있으면 그거 따라가려고 그래.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지. 결국 따라간다는 게 뭐가 돼? 시류에 편승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려. 선거편향이 막상 풀어보니까 어때? 쉬워? 점수 손 한번 들어보자. 자 100점 들어도 돼. 100점 들어도 돼. 95, 90, 야 지방기 2주 남았는데, 85, 80, 아 진짜 OMR 돌릴걸, 75, 70, 지금 개 슬픈 상황이야? 야 지금 경찰에 90점 애들 있던데, 자 보시면 아시죠? 잠깐만 음악 칠게요. 지금 경찰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행정 하시는 분들도 여기 지금 시험에서 문제를 여러분들 묻고자 하는 거는 대단한 능력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문장 안에 논리적으로 얘가 뭐가 들어가냐는 거야. 글의 흐름을 꼭 따져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고생 많으시고 시험 경찰 시험 특히나 고생하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심화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